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약재팀입니다. 지금부터 호중구 촉진제 자가주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중구 촉진제는 고형암과 악성 림프종으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예방을 위해 항암제 주기당 1회 투여하는 주사제입니다. 항암 주사 투여가 끝나고 약 24시간 후 주사기 한 개를 피하 주사하게 되는데요. 앞에 스프링이 없는 제형은 니들 커버, 니들 가드, 플런저 등으로 구성됩니다. 호중구 촉진제는 상자에 보관된 상태로 냉장 보관하고 얼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포장 겉면에 표기된 사용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주사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3개 흔들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호중구 촉진제 투여 30분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주사기 상자를 꺼내 상온에 둡니다. 주사기와 일회용 알코올솜을 준비해 깨끗하고 평평한 장소에 놓은 후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선 주사기를 포장지에서 꺼내 주사바늘이 위로 향하게 해서 니들 커버를 벗깁니다. 이때 니들 가드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니들 커버를 벗겨낸 다음 주사기 내에 공기방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공기방울이 있다면 주사바늘을 위로 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쳐서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도록 한 후 플런저를 살짝 눌러 공기방울을 없애줍니다. 세게 누르면 약액이 소실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주사바늘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주사기 윈도우의 평평한 면이 바닥에 닿게 내려놓습니다. 다음 주사 놓을 부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허벅지 바깥쪽 앞부분이나 배꼽에서 5cm 정도 떨어진 배 부위가 좋습니다. 주사할 부위를 정했으면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니들 가드 옆쪽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사할 부위를 살짝 꼬집어 잡습니다. 주사기를 연필 잡듯이 잡고 주사바늘을 90도 또는 45도 각도로 피부에 빠르게 찔러 넣습니다. 이때 주사바늘을 끝까지 찌릅니다. 플런저를 끝까지 밀어 약을 주사합니다. 주사가 끝나면 바늘을 빼고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몇 초간 눌러주는데 문지르면 멍이 들 수 있으므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니들 가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바늘을 덮어줍니다. 이 상태로 휴지통에 폐기합니다. 주사 후 사람에 따라 간혹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주사 부위에 빨간 반점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 후 하루 이틀 정도 엉덩이뼈나 허리뼈 등 뼈가 아플 수 있고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먹어도 됩니다. 또 피부 발진,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이 심할 경우 응급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사 전 니들 가드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니들 가드의 네 모서리는 7자 모양의 홈에 끼워져 있어 그냥 밀어서는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양손의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 니들 가드의 네 모서리를 꽉 잡고 바깥쪽으로 힘껏 당기면서 검지를 이용해 핑거 그립을 아래쪽으로 누르면 됩니다. 이때 플런저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투약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아산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